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떡과 말씀 주제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0절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0을 둘로 나누면 몇이죠? 예, 5니까 1에서 5절까지 나누기로 하죠. 1에서 5절까지와 6에서 10절까지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는 보이시나요? 핵심이 뭐에 있을까요? 예,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에 있습니다. 7장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당부하실까? 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시 과거로 잠깐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다이제스트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한번 살짝 핵심적으로 일별하게 하십니다.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들을 낮추게 하신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허망하고 헛된 꿈들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을 초점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낮춘다는 말은 무조건 겸손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라는 게 돈 버는 거고 자기 잘 되는 건데 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참 겸손해. 그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돈을 다 내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있는데도 없는 척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재지 않는다? 그건 처세죠. 돈 있는데 재면 욕먹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기피하죠. 경멸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약간 소박하게 없는 척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숙이고 좀 낮추는 거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하면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어묵 먹는 거죠. 안 먹어봐가지고 먹다가 또 욕을 먹기도 해요. 어묵 먹는 법이 틀렸다. 한 번도 안 먹어본 게 분명하다. 또 갑자기 지하철은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타는데 이 카드 긁고 가는 거를 또 못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죠.
한 번도 안 타본 게 분명하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세간의 여론은 처신과 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자 몸조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밉보이면 안 되니까 처신을 잘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거 백날 첫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아무리 처신을 잘해도요, 3일만 같이 여행하고 돌아다녀 보면 금방 3대조 습성까지 다 나옵니다. 혈액형, DNA,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품과 습성 전부 다 나옵니다. 처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너희를 낮추려 한다고 하시는가, 이것은 초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다른 데다가 맞추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낮춘다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니까. 물 제때 안 나오고 먹을 것 제때 없고, 지킴이와 제이는 만나로 영양분이 충분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조크지 충분하지는 않죠. 거기에 많은 영양소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적인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너를 시험하사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테스트, 못 보면 떨어지고 잘 보면 붙이는 그런 테스트는 아니죠. 그들이 잘 본다고 붙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란 그들을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연단과 같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겠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한국의 일산의 대형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한국의 큰 기업체에서 사장까지 하고 이제 최근에 은퇴를 했죠. 그래서 그 교회의 청빙위원이에요. 저하고 친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려니까 너무 어렵네. 그래서 저에게만 이제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서류를 최종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청빙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72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걸러내서 이제는 실질 심사를 할 사람을 근무해서 이제 또 추렸는데, 그 추린 분 중에 그 독일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분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 목사님이 물어봤으면 직접 알아보세요 그랬을 텐데, 또 교인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대형교회인데 좋은 목사님 한번 제때 못 모시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할까. 뭐 다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서류만 가지고는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설교회 홈페이지 가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성품이나 또 교우관계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이 그쪽에 직장 때문에 내려가 계신 분이 있어서 요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독일 교회에서 초청해서 독일 교회로 편입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몇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는
5년씩인데 10년이 임기인데 임기가 다 찼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인데 설교는 우리가 평할 수 없고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고 교인들이 이제 한국에 좋은 교회로 가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덕성이에요. 그죠? 뭐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가 목사님 좋은 대로 가기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을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뽑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사람 혹은 필요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마치 버리듯이 떨어뜨리듯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식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중창팀 아니면 찬양팀을 뽑는데도 하고 싶은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 제일 잘하는 사람 고르고 나머지는 떨어뜨려. 이건 사역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무소불위의 회장님 같으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게 해? 그러면 뽑아줄 거고 이놈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니들 어디 가서 설 자리도 없는 줄 알아? 무소불위의 회장님은 그렇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보면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광야에다 한 200만 풀어놓고 야, 이 중에서 두 명만 고를 거야. 199만 9998명은 내가 다 버릴 거야. 두 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체에다가 걸러서. 여러분, 이게 시험한다는 의미라면은 그 시험에 누가 합격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아서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못 보면 하나님 원망. 그리고 직장에서 일 좀 안 되면 하나님 원망. 그죠? 네. 다이어트만 실패해도 하나님 원망. 자녀들 감기만 며칠 오래 가도 하나님 원망. 네. 하나님 잘못 아는 거고요. 네. 그런 원망은 불신앙이고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교만 못지않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반하면서 이 매번 깨달음과 결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영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느냐면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예.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심은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훈련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키려 하는지 주님은 알아보시려 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회사에서도 그렇죠? 사표 내고 한 박스 사물 들고 나오면 끝인 직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그 신뢰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상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초점과 시선을 같이 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프릿으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들, 예. 몸이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지체를 낮게 여기며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온전함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또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떡은 뭐냐면 물질이나 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확보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뭔가? 설교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네. 여러분이 약을 왜 그렇게 열심으로, 때로는 큐티는 안 해도 약은 그렇게 열심히 먹는 것입니까? 내가 공급할 수 없는, 내 육체가 공급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내게 병증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지혈, 혈압, 당뇨 이런 약은 정말 생명처럼 먹잖아요. 가끔 의사들에게 물으면 웃죠, 여러분. 제가요, 여행 갔다 오느라고 혈압약을 이틀이나 못 먹었는데요. 의사들이 웃어요. 괜찮아요. 네. 이틀 안 먹었다고 갑자기 뭐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의사들 다 괜찮다고 그래요. 네. 머리가 좀 아픈데요. 그럼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래도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거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죠?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에 대한 결핍은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죠. 진짜 무서운 질병은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각증상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생각해서 인생을 광야로 만들고 광야에서 떡만 찾다가 죽게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란 어디 신비주의 집단처럼 일반 교회에서는 못 들어. 예? 저기 아무개 목사님 어디 산 밑에 가야 거기서 그거 들어봤어? 그렇게 테이프 돌려서 듣는 거. 여러분, 그 말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배를 대시고 그리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초점이, 그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 복음의 장소이고 복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누구나 그럴 수 있도록 모든 것 싹 치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만나를 먹는데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먹으니 그들에게 약이 된 겁니다.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꿀이 흐르는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광야 시절이 꿀이 흘렀어요. 허니문이라고. 그래서 광야의 시절을 허니문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미루어의 시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는데 또 그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감격의 눈물 예수님을 영접하고 쓴 그 어떤 찬양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우산을 받고 길을 나섰는데 예, 비가 떨어지는데 눈물과 빗물이 섞여서 예, 모든 것이 감격과 기쁨이 되었다. 예수님 영접한 기쁨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광야이든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런 광야 체험입니다. 아하,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7, 80년, 100년을 거꾸로 뒤로 돌려놓은 그 시간에 가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참 헛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하, 우리에게 인생에 뭐가 정말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맨발과 갈라진 발바닥. 근데 사실 우리 세대는요 어릴 때 경험했던 일들이거든요. 다 맨발로 골목에서 놀았죠. 찔리기도 하고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랬던 그 시절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몇 블록 떨어지면 또 초현대식 예, 새로운 건물들이 있고요. 예, 할로겐 등이 세워져 있는 주유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건너편에는 다시 100년 전에 전기 없고 그런 시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아프리카에 과학이 미치지 못해서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BMW, 벤츠, 포르쉐, 최신형 제일 비싼 풀옵션이 나오면 제일 먼저 팔리는 것이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거부들이 제일 먼저 삽니다, 여러분. 그곳은 부시맨의 나라가 아니고요. 식인종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교육열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갈망은 그곳에서 훨씬 더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살았을 때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예,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니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다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도 다 나와도 있죠. 예, 다 나와도 있고 있는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막을 자원하는데 예, 순금, 은 그리고 좋은 보석으로 아무 하자 없이
최고의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그 광야의 성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건축위원들이 목사님 그건 성경이잖아요. 맞죠? 성경이죠. 그런데 광야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성막을 최고의 그리고 가장 정성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허구 같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광야로 나오면서도 좋은 것은 다 간직하고 언제 쓸지 모르지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자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복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그 유튜브를 가끔 보면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 생활에 다 써버린 뭐 페트병이나 뭐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왜 장식물이나 가구나 또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조회수가 엄청 높잖아요. 몇 백만 회씩 나가는 거. 그런 거 보면 신기하죠? 야 그렇구나. 페트병 오려가지고도 화분을 만드네. 예, 그 다음에 뭐 장식물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만드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구나. 그런 거죠. 그냥 생각도 없이 사다가 턱턱턱턱 갖다 놓는 것보다 그렇게 손길이 간 걸로 적재적소에 갖다 놓은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들의 삶에 격이 있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배려와 그런 세심함과 그런 창조적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저런 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림을 산다는 게 너무나 좋은 기억이 되는 감정이입이 되세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플 때 누가 나를 어떻게 자상하고 잘 힘이 되고 도와주는가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00% 아프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배터리 같이 산다면 혹시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눈이 나쁘고 그리고 혈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감기 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느냐 그게 인간의 격과 질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변집사님 마지막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인정 예배를 들면서도 나는 마지막에 어떤 표정 지을까? 심각한 표정을 지을까? 어색한 표정을 지어야 될까? 아니면 웃어야 될까? 우리 변집사님이 저를 보고 약간 장난기 어린, 반갑고 장난기 어린 얼굴로 웃음을 이렇게 웃었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웃지 않으시는데 저는 조금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니까 뭐 그런 거죠.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했구나. 그렇죠? 지금 이 생각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을 건데 몸은 병들고 늙겠지만 우리는 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인가 보네. 어제까지 기도하고 같이 있었던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는데 약간 장난기가 살짝 돌았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었고 마지막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 찬양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예. 광야라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약속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너의 미래도 같을 것이다. 너의 과거는 기억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골짜기, 산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사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입니다. 물질적이라는 말은 돈과 이윤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과 내가 움켜쥐는 이윤을 물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따 영광이나 받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내가 탐욕하고 움켜쥐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돈과 물질과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인격에 맞게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의 삶 말이죠. 그 모든 것들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자기들만 부족함이 없고 그럴 것이 없도록, 예, 오늘날에 이스라엘 사는 종교인들,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종교적 유대인들이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씀만 읽으면서 자기들만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잘못과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가서 다른 테이프 들고, 그죠? 이찬수 목사님 말씀 가서 또 듣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 또 듣고, 윤석준 목사님 말씀 또 듣고, 조은규 목사님 말씀 또 찾아서 듣고, 그리고 성경 필사까지 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무것도 다른 게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러셔도 돼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제가 제발 성경 필사는 하지 마세요. 예,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 하세요. 붓글씨 필사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했으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신비주의로 들어가요. 신비주의 그거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비가 필요하면 오죽 드라이아이스 품어서, 그죠? 10시간 자기하면서 계속 꿈만 꾸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 건강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3시쯤에서 하나님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요. 5시쯤에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예. 꿈 얘기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발을 벗어붙이고 소매를 걷고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물질과 그리고 구체적인 삶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세요.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셔서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닐며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셔서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도울 손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독일 사람 만나니까 나를 이해 못한다.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저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눈을 여시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변집사님도 병원에 보내놓고 저도 늘 그런 행여나 이게 최선이 아니라면 어떡할까? 이 병원이 이 치료가 최선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제가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오신 그 황 박사님, 예, 그분은 예, 또 이제 서울대 교수도 했고 그리고 목사도 되셨고 그죠? 예, 또 그런 지금은 KWMA 한국의 그 세계 선교 거기에 이사장도 맡아서 선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멀티 탤런트이시죠. 예, 황성주 박사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암병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안적인 암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암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말씀도 전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예, 할까 하면서 대안적인 치료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이제 유럽에서 그때 이제 선교 사역 때문에 왔었잖아요. 와서 저하고 터키에서 같이 말씀도 전하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도 오셨고 그러면서 독일에도 그런 암을 그냥 이렇게 화학적으로만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남쪽에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교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집사님도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라서 혹시라도 그런 병원이 있으면 알고 계시면 좀 소개를 그랬더니 아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 여기도 있는데 그 보더니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노스트베스트 크랑켄하우스래요. 그 변호사님 지금 다니고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아 그렇네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더 좋은 데 없을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 뭐 또 다른 거 없을까?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따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 왜 저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셨어요. 독생자에게 화목의 직책을 부탁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부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만족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